고수가 조금 서쪽으로 가보십시오. 차에서 약 20m 정도 강으로 계속 당겨주시면 됩니다. 1파워파TV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대표님 이 자리에 오신 유튜버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참여하고 계신 유튜버 사장님들께 동료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3시 31분에 땡볕날에 보여주신 외국인 공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통밭 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강승동 비주위에 국회의원까지 약 700m 정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연도에 있는 시민들과 사랑의 박성중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열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진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행진초 발사! 자, 뒤에서 기다리는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좀 오세요. 피켓 뜨신 분들 앞으로 좀 오세요. 피켓! 피켓 뜨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자, 출발해 주세요. 잠시만요. 피켓 드신 분들, 자, 피켓 드신 분들은 앞으로 좀 와주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반장님. 아니 아니, 이걸 세팅을 해야 출발하죠. 아니요, 지금 정도면 지금 된 거죠. 아니 아니, 아직. 이게 강경이 흐르시면 안 돼요. 자, 피켓 뜨신 분들 앞으로 좀 와주세요. 피켓! 피켓 앞으로 오세요. 자, 아니 아니, 힘수박 필요하세요. 힘수박. 자, 성창장 위원장님! 성창장 위원장님 앞으로 오세요. 이수님 위원장님! 이수님 위원장님! 아니 아니, 손상윤 회장님! 예예. 손상윤! 자, 손상경. 자, 현수막 뒤로 붙으세요. 현수막 뒤! 피켓 뜨신 분들은 현수막 뒤로 붙어주세요. 한 줄 두 줄. 자, 아니 그 나란히 좀 붙어주세요. 한 줄로. 자, 배트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좀 잘 틀어봐. 제가 고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단어는 두 번씩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면서 천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독재 어용방송 KBS 그대로죠. 네, 좋습니다. 두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씩. 문재인 정부가 방송의 역할이냐,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KBS